2-3이다. 예, 심화 문제 샘플에 2-, 아이고, 잘못했다. 2-3번. 지금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예요. 예, 페더 값을 이용하여 경계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작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페더를 반드시 이용을 하려면 일단은 선택을요. 아까처럼 그 사각형 선택하는 거 있죠? 좀 작게? 테두리니까. 테두리에. 테두리를 아까 이렇게 하얗게 선택하는데 거기에 부드럽게 번져나가는 그런 거로 선택을 하얗게 만들 테두리 만들려고 해서 일단은 네모나게 선택을 할때 우리가 요걸 썼잖아요. 렉탱글러 맞기. 이거를 그냥 쓰지 말고 페더를 쓰란 얘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화끈하게 우리 한20 합시다. 화끈하게 20 하고요. 아까처럼 좀 작게 안쪽 내면으로 좀 작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요 정도? 이 정도? 작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네모나치가 않죠. 동글동글하죠. 페더 값은요. 페더 값을 주면 솜처럼 부드러운 건데 어떻게 솜이 딱 이제 딱 직사각형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 선택 영역 반전하기, select inverse, select 메뉴에서 inverse, select, inverse 위에 네 번째 inverse. 자, 배경색이 흰색이면은 컨트롤 딜리트. 배경색이 흰색이면은 컨트롤 딜리트. 이렇게 되는 거죠. Alt 딜리트면 전경색 채우기, 배경색 채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용한 거, 페더 모든 기능의 툴에 페더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페더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 페더는 각진 모습은 표현할 수 없어요. 둥글둥글한 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하시고요. 취소하시고요. 다른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레이어를 추가했어요. 레이어 1이 됐어요.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전경색이 흰색이 되게 하고요. 전경색이 흰색이 되게 하고 브러쉬에서 부드러운 거 있죠? 100짜리? 화끈하게 아까 우리 100짜리? 부드러운 브러쉬로 스쳐 지나가. 수직으로 스쳐 지나가. 수직으로 스쳐 지나갈 때 쉬프트 키를 사용하는 거라. 쉬프트 키. 아니요. 누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누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브러쉬가 좀 딱딱하다. 부드러운 브러쉬 하면 좋은데. 아, 네네. 네네. 여기까지.